자는 사자를 건드려 하는 장난이다. 참 이게 몇 번이냐 그렇게. 아, 구원자 예수 해봅시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울었는데 맷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금성 나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내가 이해 받기를 바랬고 내가 위로 받기 원했는데 못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고통 주
해도 내 이름 가슴에 안으셨네. 너가 내릴 듯한 그 눈길 내게 말하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아멘.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이거. 누가 오이는 두 개는 갖다 줘서 집에 갈 때 먹으라고 두 개는 갖다 줬는데 이걸 또 어떻게 먹나 아까워서. 이거 참, 이게 내 피정 다리면서 오이 받아 본 적도 처음. 저거 만명천사 뒤에 복사해서 갖다 놨으니까 이따 나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뭔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어디까지 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가운데서 믿음에 미덕을 더하고 미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까지 했어요. 그죠? 그리고 3대 불감증까지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감증 환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단순히 외우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지식에 그 다음에 절제를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절제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하려면 한두 끝도 없지만 성서에서는 네 가지의 절제를 얘기하죠. 첫 번째, 돈 절제입니다. 다른 말로 물질 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입 절제입니다. 세 번째는 손 절제입니다. 네 번째는 성 절제입니다. 성, 그죠? 뭔지 아시죠? 요즘 얼마나 지금 시대가 문란해져 갑니까? 돈 절제, 입 절제, 손 절제, 성 절제. 다른 절제는 다 뭐 아실 것 같아서. 근데 어떤 이 성에 대한 절제 문제는 조금 제가 다른 얘기를 못하더라도 조금 해드리고 미사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9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롯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피난을 가죠. 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 했는데 부인이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딸 둘을 데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 딸 둘이 미치겠는 거야. 여기서 그냥 처녀로 늙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이제 음란이 들어오게 되겠죠. 아버지를 술을 실컷 먹여놓고 첫째 자리 들어가서 아버지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요. 거기서 나온 게 모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또 아버지 포도주를 실컷 먹여놓고 들어가서 아버지 씨를 받아 나가지고 와요. 거기에 나온 것이 암몬인으로 나옵니다. 성세에는.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성범죄는 근친상간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찌 보면은 짐승들은 발정기 때에만 그 행위를 하지만은 인간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성욕 그 자체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음란이 되고 사탄은 그 음란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간단하게나마 점점 세상은 이 성적 유혹이 아주 강해질 겁니다.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기를 쓰는데 그 중에서 현대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이 성의 유혹인데 이 성적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경비대장, 지금으로 하면 경호실장의 집에 팔려가죠. 팔려갈 때는 조그만 꼬마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지면서 정말로 그림처럼 잘생긴 청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비대장은 뭐냐? 내시입니다. 내시기 때문에 권력과 돈은 많았지만 남자 구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기가 막히게 이쁜 색신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색신은 그 넓은 대궐 같은 집에서 그야말로 먹을 거, 입을 거는 있지만은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던 참에 꼬마로 들어왔던 그 요셉이 점점 커지면서 그야말로 아우라가 막 뒤에 비치는 잘생긴 청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성적 유혹을 이겨나가는 그 처절한 요셉의 싸움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9장에 나와요. 성적 유혹은 분명히 극복하기 힘겹고 어려운 유혹이지만 그 유혹을 따라가느냐 물리치는 거냐 하는 그 선택은 결국엔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겁니까? 본인한테 달려있어요. 어느 성인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약함 속에 자기를 함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가장 우둔한 죄인에게도 마지막 결정 능력은 여전히 본인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나약하다는 것에 자꾸만 합리화를 시키지 말라 이거죠. 아무리 나약하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정의 능력은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고 했지 아담과 하와의 입을 벌려가지고 쳐 집어넣진 않았잖아. 그죠? 결국에 먹은 거는 아담과 하와예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 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저것만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알려만 주었을 뿐인데 먹은 건 지들이 먹고 왜 나한테 탓을 해? 창녀촌이 있어도 창녀가 안에서 들어오시라고 꼬셔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교 들어가는 건 지 발이에요. 들어가면서 마귀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나 끌고 들어가면 안 되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성적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의 구다. 요셉이 썼던 이 네 가지의 성적 유혹을 대항하는 무기는 현재에도 통용이 됩니다. 오히려 2000년 전 수천 년 전보다도 지금 이 요셉에 썼던 이 성적 무기는 훨씬 더 강합니다. 첫 번째로 썼던 게 뭐냐? 싫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딱 네 마디를 외쳐요. 싫습니다. 겨우 네 단어에 불과하지만 성적 유혹을 물리치는데 이거보다 단호한 무기는 없습니다. 유혹이나 악 앞에서는 단호해야 되죠. 어중간한 행동은 안 됩니다. 어느 의사도 알코올 중독자에게 아예 끊으라고 하지 저녁에만 조금 드시고 주중에는 참으시고 주말에만 드세요 이러지 않죠. 어느 판사도
상습 절도범에게 평일에는 좀 참고 주말에만 도둑질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선고 내리질 않습니다. 적당하게 응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 유혹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나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유혹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는 본인 당하는 사람이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나 마음속에 강하게 이 네 글자를 외쳐야 됩니다. 싫습니다.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또 성당 안에는 많은 액션단체, 활동단체들이 있고 남녀가 같이 봉사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잘못하면은 그 성적 유혹에 빠지기가 쉽죠. 그럼 본당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유부남끼리, 유부녀끼리.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쁩니다. 어떤 남자를 보니까 마음에 듭니다. 그냥 그건 자기 자유죠.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내야죠. 아우 자매님 마침 가는 길이 저랑 비슷한데 제 차로 좀 이렇게 모시더니 아유 그래도 이 인간이 또 사람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차 한잔 하시고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아우 이제 시간은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 내볼게요 하면서 찻집 들락거리다 나중에 모텔로 갑니다. 조심하셔야죠. 싫습니다. 그런데 싫습니다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맥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셉이 쓴 무기는 뭐냐? 유혹하는 상대를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겁니다. 멀리하는 겁니다. 성적인 범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러한 범죄를 하는 대상을 멀리해야 되죠. 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손가락이 탈 확률이 커집니까 적어집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확률이 줄어듭니다. 음란 잡지나 음란 영화를 보면서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처럼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은 없다는 겁니다. 관계해서는 안 될 사람이 내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들고 나를 흥분하게 만든다면 일찌감치 그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멀어져야 됩니다.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유혹의 기회 속으로 자꾸 가까이 간다면 그건 마치 손가락을 불 속에 집어넣고 데이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죄 지을 기회를 미리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머뭇거리다가 죄에 빠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사무엘 후서 1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더운 여름에 베란다에 나가서 왕궁의 베란다에서 그 왕궁 밑에 있는 아래 동네를 딱 봤는데 그냥 눈이 뿅! 뭘 본 거예요? 웬 여자가 목욕탕 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여. 아이고 이거 잘못 봤구만, 잘못 봤구만 하면서. 다윗은 분명히 그 유혹의 손길 앞에서 그거를 봤을 때 성욕이 드는 건 내추럴한 거예요. 그러나 일단 멀어져야죠. 그걸 보고 흥분이 되는 건 당연히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멀어져야 돼요. 유혹의 손길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유혹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비서를 보내가지고 저 여자 남편 누군지 알아봐라 했더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 데리고 들어와. 비서가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하룻밤을 잡니다. 자고 난 다음에 불안해요. 혹시 그 임신했으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부르죠. 특박을 줍니다. 너 오늘 네 아내와 같이 동침해라. 근데 그야말로 군인이기 때문에 내 동료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못합니다 하면서 군복 입은 채로 그냥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작전 실패. 혹시 임신했다 하더라도 남편의 애라고 우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전장터로 돌아가는 그 사람의 손에 지휘관에게 줄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이놈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반드시 죽여라. 그 지휘관은 왕이 시키는 대로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나가서 살인죄까지 집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수많은 살인죄의 90% 이상은 전부 다 성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바닥은 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불륜서부터 모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살인죄까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성적 자극을 줘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호기심 그대로 충족시키고 나중에는 죽이죠. 그러나 요셉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그는 집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씩 마님을 만나야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가능한 한 멀리 하려고 애썼습니다. 39장 10절에 보면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조차도 피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어떻게 쓰든지 대신에 다른 사람을 들여보냅니다. 마님 분부하실 거 있으십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멀어지려고 애썼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 성인은 그런 말을 하죠. 새가 머리 위를 날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 성욕이 우리 몸을 지배하게 하여 간음을 범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다윗은 멀리 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적 유혹을 맞서는 두 번째 무기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집요한 여자인지 아주 그냥 성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성에 굶주려. 보디발은 경비대장. 덩치만 좋은 뭐야 이게 시 없는 이게 그래서 세 번째로 요셉이 썼던 무기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도망치는 겁니다. 멀리하는 것과 도망치는 것은 달라요. 다른 유혹들은 말이죠. 저항해야 됩니다. 맞서서 싸워야 되지만은 성적 유혹은 괴물이에요. 절대로 성적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긴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6개 도망을 쳐야 돼요.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침실로 잡아 끌죠. 요셉은 도망을 치다가 옷을 뺏깁니다.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이제 지 신랑이 들어오니까 세상에 여보 저 천한 놈이 나를 범하려고 그랬어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죠. 그게 전화위복이 되죠. 거기서 꿈을 또 해몽해가지고 이집트 재산까지 올라가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리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해도 통하지 않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유혹합니다. 침실로 가자고 하면서 요셉의 겉옷을 붙잡습니다. 이때 요셉은 겉옷을 내버려 둔 채 도망을 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여러분의 음행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디모테오 후서 2장 22절에 그대는 젊음의 욕망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가지 않고 성적 유혹과 맞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성욕은 괴물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이 괴물과 과연 맞상대를 할 수 있을까? 섣불리 성욕과 마주 싸워 이기겠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성욕에 무릎을 꿇고 성욕의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 아시죠? 주님의 기도에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는 말이죠. 아직 유혹이 가까이 오지 않았을 때 미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단 유혹 한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 기도 드릴 시간 없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도망쳐야 됩니다. 그때는 그 기도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요셉처럼
겉옷을 유혹자의 손에 맡기고 도망쳐야 됩니다. 그러면 순결의 옷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는 기도는 유혹이 저만큼 앞에 있을 때 하는 기도인데, 이미 내가 유혹의 한가운데 들어와서 옷을 벗겨야 되느냐, 이 상황에는 그 기도할 시간이 어디서, 도망쳐야 됩니다. 36개 도망쳐야 돼. 할치고서 도망쳐야 됩니다. 물어 뜯어라도 도망쳐야 돼. 어딜 날 건드려 하면서. 자, 이제껏 간단하게 요셉이 가르쳐준 세 가지의 비책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입니다. 어중간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게 안 통할 때는 멀리하세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면, 이 관계는 절대 안 되고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 멀리하세요. 그것도 안 통하면 세 번째는 도망치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한다 하더라도 네 번째 것이 없으면은 앞에 세 가지는 다 허당입니다. 네 번째의 무기가 뭐냐? Timor Dei,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하느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앞에 게 다 허당이에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 가지 비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유혹에 빠집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불순한 생각이나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잠재웁니다. 아멘. 아멘. 하느님의 시선에 마음을 쏟게 만들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요셉의 제일 큰 무기는 엄밀히 따지면 실수입니다도 아니고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쳤던 것도 아니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요셉의 무기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 짓을 하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되나, 야훼 하느님 앞에 내가 무슨 변명을 해야 될까?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의 성나고 폭풍 같은 마음을 잠재우고 평화를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느님의 뜻이란 바로 여러분들의 성화입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말세기적인 그 상황에 우리는 노출돼 살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수많은 유혹에 우리는 접합니다. 그 많은 유혹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돈 절제도 해야 되고 입 절제도 해야 되고 손 절제도 해야 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성에 대한 절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만 인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따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느님의 뜻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 당신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이소. 나는 당신 뜻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요대로만 해 주이소. 주님 제가 집을 내놨는데 지금부터 9일 기도 들어갑니다. 9일 기도가 끝날 즈음에서 작자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9일 기도했는데도 집을 안 팔아주신다면 냉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바이옵시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협박, 공갈을 쳐. 여러분들이 웃으셨는데 여러분들의 이제껏 기도의 모습이 색깔은 달라도 다 비슷해요. 하느님을 자판기로 하는 거죠.
돈 집어넣고 누르는 대로 커피도 제 입맛에 맞는 대로 콜라 사이다 돈 들면 툭툭지 원하는 거 튀어나오듯이 하느님은 여러분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때가 있고 원하는 시간이 있고 원하는 방법이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건 인성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그냥 즉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신성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주님 순명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다른 거 주실 걸로 알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못 보는 저 너머까지도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눈 그 시선보다 수천 배 멀리 보고 계시기에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게 바로 모든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대부분 하느님 뜻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껏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여러분과 피와 살이 섞이거나 여러분 가족과 관계되는 사람들,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으로 놓고 살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여러분의 집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죽을 때까지 내 집 울타리 안에서 기도가 못 빠져나갑니다. 그저 내 새끼, 내 자식, 내 남편, 그냥 식구들만을 위한 기도만 한 평생을 하다가 살아. 그건 성숙하지 못한 기도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은 내 자식을 위한 기도는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 내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헐떡거리는 나보다 더 고통 중에 있는 환자를 위해 기도를 바치면 나를 위한 기도는 따로 하지 않아도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세상에 지도 지금 코가 석자가 빠졌을 텐데 저 와중에 남을 위해 기도하네. 내가 하느님이 드던 축복을 따따블로 줄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집 울타리를 뛰어넘는 기도죠. 저는 화살 기도를 많이 바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가슴 아픈 장면이 떠올라요. 시리아가 폭격을 해가지고 그 불쌍한 애들이 그냥 그 부서진 건물 덩어리들 피투성이 돼서 나와 전 텔레비전 끄고 그냥 무릎 꿇습니다. 주님 가서 좀 봐주세요. 가서 좀 봐주세요. 제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화살 기도가 그때그때마다 절실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직성 익스프레스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느님 손바닥에 편지 한 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고 특별히 천사를 파견하시겠죠. 그 아이 살려야 된다.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 살려주실 거예요. 그냥 우리들 대개는 그런 장면 보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저거 어떻게 이건 개 부르는 소리지 기도가 아니야. 쯔쯔쯔쯔는 개 부르는 소리지. 쯔쯔쯔쯔와 기도는 달라요. 기도를 해야지 왜 쯔쯔쯔쯔야 왜 쯔쯔쯔 저거 어떻게 저 아이고 세상에 저 세상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대부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대개가 걱정이에요. 걱정만 하다 끝나요. 걱정을 하면은 마귀가 더 들끓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도까지 안 가고 걱정만 하게끔 계속해서 분심을 줘요. 두 시간을 앉아서 뭐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면 걱정만 하다 끝난 거예요. 기도는 단 1분도 깨어서 못한 거예요. 깨어있는 기도는 산을 옮겨요. 기적이 일어나지만 마귀의
간교한 게임에 빠져서 걱정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기도와 걱정이 비스무리하지만 전혀 다른 것처럼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랑 똑같아요. 고백서에 들어올 때 대부분은 후회만 하다가 나가요. 회개를 안 해. 후회는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회개는 뭐냐? 하느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후회는 죄에 떨어진 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내가 그 죄에 떨어졌을 때 예수 성심 성모신 성심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전에는 말이죠, 오래된 구교우들은 고백성사 볼 때 정말 회개를 한 것처럼 들렸어요. 고백서에 앉아있으면 뭐라고 성사 보는 줄 압니까? 신부님,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예수 성심을 거스렸나이다. 신부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이다. 이거는 회개예요. 그러나 후에는 하느님 마음 아픈 얘기는 한 번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하느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거는 후회예요. 그냥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 진통제 먹는 거, 사리도 먹는 거밖에 안 돼요. 머리에 종양이 자라면 머리를 뽀개서 암덩어리를 끊어내야죠. 그게 회개예요.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도 비스무리하지만 전혀 달라요. 걱정하면은 마귀만 들끓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까지 못 이르게 만들어요. 걱정만 하게끔만 자꾸 분심 덩어리만 계속해서 주입을 시킨다는 거죠.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물론 하느님에 대한 경건이죠. 경건한 자는 얼굴이 밝고 언어가 밝습니다. 그리고 손길도 따뜻합니다. 사람이 평상시 하는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아니면 굉장히 험하게 산 사람이다. 말의 내용을 보면 대단히 바로와 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한평생을 거칠게 산 사람은 나오는 단어들도 상당히 거칩니다. 또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깨진 유리처럼 뾰직뾰직한 사람들은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꼭 상처를 주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건한 말을 써야 됩니다. 이쁜 말을 써야 됩니다. 거룩한 말을 쓰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의 교기에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교기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만민 사랑까지 가야 된다. 만민 사랑. 다시 말하면은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문을 지키는 분이 누구지요? 베드로 사도. 천국 문 앞에 가면은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다고 그래요.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느냐? 개인 사절, 단체 환영. 다시 말하면은 그 본당에서 어느 한 사람 구원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 본당 전체가 다 구원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성당 안 다니는 내 친척들이 같이 구원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미신짓하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하느님의 자비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믿음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교우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만민 사랑이다.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려니까는 충분히 아마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었지만은 아무튼 그래도 뿌려진 씨앗 아마 주님께서 물 주고 거름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 헛되지 않도록 분명히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제가 여기 있는 교우들 다 일일이 손을 대서 안수를 못 해드렸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와 구마의 은혜가 분명히 내려갔다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미사 때 거룩한 예수님의 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내가 움직이는 감실이 되고 걸어다니는 감실이 되고 예수님을 태중에 모신 또 하나의 성모 마리아로 영성체후에 내가 바뀐다는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미사 준비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함 만명 천사 종이 바깥에 있습니다. 쓰시면 됩니다. 미사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